안녕하세요. 버스커즈 팩토리의 대표 이준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저희 버스커즈 팩토리 버팩의 마스코트 꽁지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도였어요. 전주가 고향이 아니었고요. 전북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전주를 처음으로 와봤는데 너무 전주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껴서 전북대학교로 왔습니다. 전공은 기계 시스템이라고 자동차에 특화된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대예술 쪽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되게 대학교를 1학년 다니고 나서는 군대 입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입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연히 1년만 좀 쉬다가 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대뜸 그랬어요. 아버지, 저 1년만 그냥 흥청망청 재미있게 놀다가 입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두 말 안 하시고 그래라, 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놀고 싶은 만큼 놀아보고 일도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먹고 산다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내가 이것도 저것도 많이 해봤지만 어려운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고요. 그리고 1년을 그렇게 값지게 보내면서 저의 또 다른 취미생활이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타도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노래도, 그리고 예를 들면 축가, 결혼식 축가 공연들 다니고, 근데 공연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공연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입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운전 조교를 했었는데요. 버스 운전 조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과들 중에가 거의 대부분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탑승, 출발, 교대, 거의 하루 종일 했던 일과가 이 정도에서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1년 넘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점차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장차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공대에서는 보통은 졸업을 하게 되면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미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배들이나 같이 활동하고 있던 형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재미없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되게 반복되는 일상들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회의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내가 졸업하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장차 미래의 엔지니어의 꿈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밥상을 직접 차려볼까? 맛없는 밥상이라도 내가 직접 손수 맛있게 차려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자. 이런 가치관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서 창업을 꿈꾸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열심히 하고 나서 자퇴를 해야겠다. 학교를 자퇴하고 지금부터 당장 창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라는 또 하나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 말에 동의하시고 응원을 해주셨던 아버지니까 근데 자퇴만큼은 안 돼 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네가 사업을 하고 뭘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고 응원해 주는데 대학교라는 곳에서는 꼭 졸업을 해야 된다,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와의 의견 조율 끝에 복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학교를 졸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복학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이 다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취미생활도 자동차라든지 바이크라든지 이런 튜닝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자, 무전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이제 바이크를 튜닝을 하나 해가지고 전국 일주를 48일 동안 근 두 달 가까이를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주도를 포함한 팔도를 모두 다 무전여행으로 다녀왔거든요. 이제 모르는 집에도 들어가서 자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밥도 한 그릇, 수도 한 그릇 얻어보고 그런 값진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업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창업에 대한 어려움이 다들 있으셨고 그런 조언들을 듣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그거였어요. 일단 창업해라, 부딪혀봐라, 어떻게 될지언정 부딪혀봐라. 그래서 저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성격의 장점이라고 하면 많이 부딪혀봅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봐요. 그래서 그때 확고한 창업에 대한 결심과 함께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 내가 자본 한 푼 없이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당장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보고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창업을 바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춘기가 20대 때 접어들어서야 온 것 같아요. 대부분은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얌전했고 순했고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던 그런 소심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억눌려 있었던 게 없잖아 있었는데 그게 20살이 넘자마자 이제 터진 것 같아요. 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주장을 내세울 수 있고 저의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제2의 사춘기가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버스커스 팩토리는요, 처음에 거리 공연이 전주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 공연하는 분들이 전주에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도 기존에 전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였지만 아티스트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주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찾았던 건 팀을 매칭을 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팀 결성이라는 타이틀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연습 공간이 부족하다더라. 부족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받고 저희가 연습실을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연습실 지원의 타이틀이 나왔고요. 그리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장비,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실제로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협조하고 도와드려보자 라는 타이틀로 네 가지가 나오게 됐고요. 그로써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리 공연 문화 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전주로 오고 나서 거의 8년, 9년째 여기에 있는데요. 처음에 되게 그런 주변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경상도에가 전주 가면, 전라도 가면 너 욕먹을걸?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와보니까 완전 아닌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곳이다. 되게 친근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사람이 다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즈넉함? 전주에서 볼 수 있는 고즈넉한 이런 분위기가 저에게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우선 거리 공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첫 걸음이죠.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을 이제 발굴을 할 수 있는 과정인데요. 이 오디션에서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한번 거리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런 열정을 가지신 아티스트 분들을 모집을 하는 오디션입니다. 버스커스 팩토리에서는 절대 장르에 구애받지 않아요.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공연 분야 혹은 뭐 활동 분야를 저희는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댄스 분야라든지 뭐 디제잉 그리고 국악 판소리 그리고 뭐 서커스라든지 그리고 마임 뭐 행위 예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 작가분들도 야외에서 작가님들의 그런 작품을 선보이는 것도 그리고 미디어 아트 사진전 거기에 뭐 다양한 그런 공연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실제로 제가 알지 못했던 분야도 여기서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거리 공연을 하시면서 저 이런 거 하는데 이것도 거리에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제안들이 반대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 반갑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버스커스 팩토리에서 처음에 기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버스킹, 거리 공연 하시면 대부분은 팁박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모자라든지 뭐 악기 케이스 가진 걸로 가지고 팁박스를 앞에다 두는데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거리 공연 아티스트들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날 모금되었던 팁박스의 모든 금액을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밌었던 게
점점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이거 오늘 고생했으니까 여기 뭐 이런 거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으니까 운영진 분들 뭐 커피라도 사드세요. 식사라도 하세요.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이 금액을 어떻게 의미 있게 값지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회의 끝에 저희가 악기를 사게 됐고요. 그 악기를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저희가 통기타를 기부하면서 그 공연을 실제로 참여하셨던 아티스트 분들의 성함을 기재해서 그런 기부 증서를 발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티박스를 다시 이렇게 저에게 주셨던 그런 아티스트 분들도 너무나 좋아하시고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고 지역에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정말 값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악기를 접할 수 없었는데 이런 기관이나 기부 활동을 통해서 악기를 처음 접해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저희한테는 다시금 거리 공연 문화를 활성화해 줄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버스커즈 팩토리는 거리 공연자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발굴이 되어졌으면 좋겠는 게 기존의 공연 활동이나 뭐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주에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거리 문화에 대한 매력을 조금 더 느끼시고 거리로 좀 나오시면 저희 시민이랑 우리 지역 주민이랑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같이 조성을 좀 해나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좀 더 다양한 장르 그리고 더 다양한 분들이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재미나게 그런 환경이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런 거리 공간들을 저희가 하나둘씩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에 대한 협의가 중간에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런 절차들이 조금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전주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많이 있는 거리 공연자들이 전주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왕래하고 교류하고 서로의 그런 공연 활동이나 문화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주를 시작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거리 공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둘 지역을 넓혀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리 공연자들이 거리에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 둘 지역이 늘어난다면 타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끼리 아 너네 동네 한번 가서 거리 공연하자 너는 또 다음에 우리 동네 한번 와서 거리 공연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 공연 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거기에 더불어서 좀 시민이 시민을 응원해주는 그런 팬 문화가 정말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